안녕하세요, 어게테이에요. 이번 영상은 발로란트 1.08 패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같이 함께 보실까요? 이번 패치는 지난번보다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이번 변경사항이 가져올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미 메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이지와 킬조이는 인기가 적고 브리치와 바이퍼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벤갈은 특히 근거리에서 보다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세이지와 킬조이는 진짜 인기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일반전이나 경쟁전에서 보면 선택하는 사람들이 별로더라고요. 브리치 같은 경우는 상향돼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브리치가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성광 3개 가지고 진짜 좋아요. 근데 바이퍼 같은 경우는 상향해도 많이 안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이러한 주요 요원들의 변경점이 자리를 잡는 동안 저희는 더 급박한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를 둔 적을 만나면 어떤 공격도 소용없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승부에 지나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오퍼레이터가 게임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적절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오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Z 드림 진짜 많이 하잖아요. Z는 오퍼 이렇게 권역관념이 될 정도로 진짜 오퍼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특히 한방이 너무 심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안 나긴 하는데, 다리 한방 맞으면 125 데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방이 나니까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팔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가 파시안이 나게 해주고, 거리에 따라 데미지가 틀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하향 하는 김에 발도 낮추고, 특히 오퍼 쓸때 적이 근접해 있을 때 쇼티 꺼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플래싱이나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꺼낸 속도가 너무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안 좋더라고요. 이 딜레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향 한 김에 다음 내용 알아보시게요. 다음은 레이지 88팩 하향됐거든요. 내부 반경 이용점 2m 이내에서 초기 피해량이 15로 감소하며 반경이 멀어지면 최소 피해량이 5까지 감소합니다. 폭발팩이 표면에 닿으면 0.5초 후 폭발팩이 무장되며 최대 피해량이 50까지 증가합니다. 폭발팩이 피격되면 폭발하며 해당 시점의 피해량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폭발팩이 더 이상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폭발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향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이지의 폭발팩은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익숙해져 왔던 폭발팩의 사용성을 유지하면서도 폭발팩이 위협적인 피해를 입히는 시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폭발팩이 피격돼도 불발하지 않고 피해를 입힘으로 폭발 반경 안에 있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내용 보실까요? 다음은 무기 업데이트, 가디언 상향된 거거든요. 가디언 가격 감소 2,500크레이드에서 2,400크레이드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연사 속도가 초당 4.75에서 5.25발로 향상되었으며 무기 회복 시간이 3발 후 0.35초에서 3발 후 0.2925초로 향상했습니다. 가디언으로 팬텀이나 벤다를 직접 상대할 수 있다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레이어들에게 이 총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나 특정 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적이 접근할 때에도 덜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가디언으로 팬텀이나 벤달 등 상대를 제압하기가 좀 힘들죠. 헤드로 한방 따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왜 사양했다 다시 또 사양할까요? 화면 놔두지. 왜 그랬을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맵 로테이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드디어 맵 로테이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이 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즉, 직전에 헤이븐을 플레이했다면 다음 대전에서 해당 맵의 우선순위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모든 모드의 대전 검색 대기열이 업데이트되어 플레이어가 최근에 모든 모드에서 플레이한 맵을 파악하고 대전을 찾습니다. 최근에 플레이하지 않은 맵을 플레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맵을 연속으로 플레이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패치해버리면 불안한 게 또 매칭이거든요. 매칭 시간. 매칭 또 안 될 것 같아요. 더 안 될 것 같아요. 매칭. 다인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솔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낮아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맵 추가가 되는 거 원하는 건데 이런 거 말고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게임 편의성이랑 보고 수정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바뀐 건 없으니까요. 몇 가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은 새로 나온 총기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